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백프로다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학교인 JI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그리 인지도 높은 국가가 아닌데다가 인도와 헷갈리는 분들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3억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4위로 많은 인구수와 함께 17,000여 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큰 국가입니다. 현재 많은 주재원들이 파견되면서 한국인들도 현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는 영국계 BIS, 호주계 AIS, 싱가포르계 ACS, 한국 국제학교인 JIKS 등 다양한 국제학교들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크고 유명한 명문 국제학교이자 많은 주재원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바로 자카르타의 JIS에 대한 소개입니다. JIS는 자카르타 인터컬처럴 스쿨의 약자입니다. 1951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학교이고 규모도 2,300명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학교입니다. 캠퍼스는 자카르타 남쪽에 세 개가 있는데 두 곳은 초등학교이고 한 곳이 중고등학교 통합 캠퍼스입니다. 어떤 캠퍼스를 가게 될지는 학생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지만 캠퍼스 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전 세계에서 온 70여 개국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학생이 44%로 가장 많고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순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JIS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글로벌하기 때문에 입학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먼저 JIS 입학 지원에는 총 8가지가 필요합니다. 원서비 45만원, 여권 4번, 생기부 공증, 추천서, 학생 설문지, 부모님 설문지, 면역 예방 증명서, 그리고 레터 오브 스폰서십입니다. 얼리 이어로 들어간 아이들은 부모님 인터뷰에는 학생을 실제로나 영상으로 관찰하는 과정만 거치게 됩니다. 1학년과 2학년에는 아카데믹 히스토리인 생기부나 성적표 등을 제출하면 짧게 인터뷰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입학시험을 본격적으로 보는 건 3학년 이후부터로 해당 학년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영어와 수학시험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처럼 영어가 모국어 아닌 국적의 학생들이라면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라는 시험을 따로 본 뒤에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힌 학생들은 JIS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JIS는 미국계 학교로 AP와 IB 과정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된 IB 수업만 해도 2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많고 IB 커리큘럼 또한 잘 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업적인 결과도 굉장히 우수한 편인데 2020-2021년 클래스 기준 평균 IB는 35점, SAT는 1344점이었습니다. 등록금으로는 하나 약 199만원이 필요하고 매년 학비는 학년마다 다르지만 최소 약 2200만원에서 최대 약 46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생이 학년이 높을수록 학비는 더 비싸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싸다고 해도 보내고 싶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JIS는 학생들의 완벽한 학교 생활을 위해 수많은 편의시설들을 잘 갖춰놨고 교과외 활동인 액티비티도 운동부를 포함하여 총 60개 이상 다양하게 제공되는 등 물적 양적 시스템 등으로 잘 갖춰진 학교입니다. 많은 지역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저학년의 경우 도우미 선생님도 꼭 함께 탑승한다고 하니 여러모로 서비스가 많은 학교입니다. JIS는 입결도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해 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명문 대학교에 학생들을 입학시켰고 그중에는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인류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졸업생들만 해도 영국에서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런던 전경대, 킹스 컬리지 런던, 에딘버러와 엑시터 대학교 등 학생들이 합격했고 미국 대학 중에서도 컬럼비아와 코넬, 하버드,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뉴욕대, 퍼두, 조지 메이슨, 스탠포드 등 세계 랭킹 상위권 대학들의 이름을 입결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카르타의 명문 국제학교 JIS 국제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교육 전문 채널 100%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